미지에 간다고 길이 이어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 어제 한여정 얘기 한번 해봐봐. 어제 한여정 얘기 안 했잖아. 한번 해봐. 명언을 안 하니까 계속 아쉽게 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마. 해서 그런 거야. 그거 해서 이상하게 했으면 계속 이겼네. 그거 해서 이상하게 된 거야. 계속 지금 졌습니다. 제 명언 안 하죠. 한번 해봐. 그래. 힘을 넣어봐. 둘다로 가 그러면? 어. 그러면 이번 주는 둘다 위닝으로. 평일 주말 둘다 위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명언은 뭐야? 명언. 명언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명언 하지 말래요. 하지마. 진짜 좋은 명언이었는데. 해봐 해봐 해봐. 네가 홈런 쳐. 내일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이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오래 걸려. 어제 한 명도 얘기 안 했잖아. 한번 어쩌고 한번 어쩌고 자기 인생에 물음표 던지지 마. 명언 하나? 제발 좀 던지지 마. 제발. 빨리 네가 해 그럼.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바뀌었네요. 이범수 선수가 공 하나로 경찰차를 잡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최근에 좀 연패를 하는 와중에 또 저희 팀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안 좋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잘 따라가고 했던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 경기 이길 수 있어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확신이라고 보다는 그냥 코치님 시그널을 믿고 그냥 전력으로 뛰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3루에서는 제가 베이스 러닝을 좀 그래도 좀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믿기겠지만 근데 좀 아까 원래 베이스 러닝을 좀 약간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3루 이렇게 돌 때는 그렇게 막 세게 돌면은 이렇게 틀 때 좀 그래서 탄력 받고 뛰는 게 네, 약간 탄력 받아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빨리 일자로 뛰는 게 또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좀 엄청 숨찼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뭐 오늘 3출루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매 경기 그냥 제가 더 많이 나가고 좋은 결과 있기 그냥 매 경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생각을 많이 바꿨던 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타석에서 작년에는 못 치면 아 내일 어떡하지 못 나가나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타석에서 좀 재미있게 즐기자는 마인드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오히려 더 금방 회복되고 그랬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저 바꾸고 좀 기록이 좋았던 걸 저도 알고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시합 많이 나올 테니까 등장곡 나오면 많이 항상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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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일단 뭐 어제 오늘 홈런이 나왔는데 일단 제일 큰 게 좀 타격 코치님이랑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조금 중간중간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타석에 들어갔던 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타격 코치님이랑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저 혼자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서 뭘 바꾸고 이랬다면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타격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4점 차로.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출루를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좀 볼넷이나 이런 공을 좀 잘 골라내서 이렇게 출루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운이 좋게 맞아서 홈런이 됐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든 한 점이라도 도망가야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좀 타석에서 좀 집중력 있게 이렇게 타석에 들어섰는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몰라요. 뭐가 특별해요? 그게 뭐가 아 그게 특별하나 저는 아직은 한참 멀었죠. 뭐 50호는 뭐 좋은 기록도 아니고 이건 아직 저는 위에 계시는 그런 수많은 기록들을 써내려오신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따라가고 있을 뿐이고 네. 뭐 의미 있다면 의미 있는 기록이지만 더 열심히 해서 뒤에 공 하나 더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공 하나 더 붙여야죠. 아니 뭐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솔직히 뭐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시즌 시작하면서 홈런 개수에 대한 목표를 안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도 안 내고 뭐 홈런이 안 나온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페이스를 유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뭐 전반기의 홈런보다는 일단 다치지 않고 전반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홈런 포즈 예고요? 뭐 있지? 뭐 다음번에는 뭐 할까요? 뭐가 있나? 그냥 뭐 팬분들께 이제 할 수 있는 뭐 하트나 이런 거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엔딩 포즈 한번 해주세요. 감사해요. 네. 아 그러니까요. 점심에 그거 사주셔가지고 아 그 기운이 좋네요.
일단 연패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이제 연패 끊을 수 있게 돼서 또 기분도 좋고요. 또 저희 팀 선수들이 이제 또 열심히 또 잘해줘가지고요. 그거에 대해 뿌듯합니다. 네. 뭐 타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번 타순 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좀 많이 타석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타석에 들어가니까 또 그만큼의 이제 집중이 필요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또 그렇게 됐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좌투수에 막 그 어려움이고 막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랑 똑같이 좌투수도 이제 뭐 오른손 투수가 던지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들어갔던 게 오늘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되게 어려운 타구도 많이 오고 또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좀 안 좋은 송구나 또 타구도 더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저는 좀 아쉽죠. 더 잘했어야 돼. 이제 일단 연패는 끊었고요. 이제 또 이제 저희는 계속 또 이겨야 하는 게임을 해야 되니까 뭐 내일 또 위닝 시리즈 네, 하려고 또 저희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게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간 투수들이 앞에서 너무 잘 막아주고 뭐 흐름이 분명히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고생해준 덕분에 저한테 세이브 찬스까지 와가지고 또 제가 그 찬스를 잘 마무리해서 또 2연승이 아닌 3연승, 4연승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제 공을 믿고 있었고 올 시즌 이제 저희 팀 포수들이랑 자꾸 재훈이 형이랑도 그렇고 상원이랑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제 볼을 어떻게 해야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뭐 그런 데에서 고민을 해서 자신 있게 던진다면은 칠 수 없을 거라고 자기들 믿고 한번 해보라 그래서 오히려 심플한 마음으로 하는 게 지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이길 수 있고 한데 조금 뭐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맨날 2연승, 3연승에서 머물렀던 것 같은데 더 많은 연승을 할 수 있게 제가 그 중간에서 길을 만들었다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 컨디션 신경 쓸 여력이 없고요.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많은 팬들이 응원해 주시러 오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결과가 무조건 승리로 나타나야지만 저희 열심히 준비하는 선수들도 보람이 있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으려고 저 말고도 중간 투수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든 게임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하시는 저희 하나이글스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만큼 승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와서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선수들이 꼭 승리를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연투해서 피곤하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또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올라가면 좀 최대한 좋은 결과를 생각하고 던지기 때문에 뭐 피곤하고 피로한 거는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올해 올 시즌 들어서 계속 변함없이 좀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뭐 때때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마운드 올라오면 또 공 하나하나 공격적으로 좀 던지려고 한 게 오늘은 좀 좋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신인 때나 2년차 때까지만 해도 좀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좀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또 제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상대팀에서 대타로 자타자를 많이 내보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사이드 투수는 자타자에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쓰시기 때문에 그걸 좀 깨고 싶은 생각이 프로 와서 좀 강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그래서 크게 뭐 의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슬라이더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주구종으로 던지고 있는 구종이기 때문에 좀 항상 자신있게 던지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슬라이더라는 구종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는 구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의 좀 방법도 가지고 있고 연습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거 2년 전 때부터 21년도부터 한 건데 그냥 시안이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냥 꾸준하게 시안이 있으면 그냥 서로 하고 있어요. 시안 선수가 3연승 없으면 안 해요? 시안이가 없으면 거의 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은원이가 시안이 없으면 자기랑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커플이 역시
뭐 투수들이 지금 선발 투수들이 지금 조금 대체 선발들이 들어가면서 좀 잘 던져주고 있고 또 계속 이닝을 끌어주면서 앞에서 또 투수들이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저한테도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여름이 오고 이러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고 한데 선수들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수는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좀 아무런 핑계 없이 좀 100%의 몸 상태라는 생각으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팬분들이 너무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는 만큼 좀 더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데 이제 자주 해야 되니까. 당일보다 며칠 전에 이제 결정되고 나서는 좀 의식이 됐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그렇게 막 의식이 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오래 봤던 선수들이니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7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셨었고 또 거기에 맞는 투구수 이내로 제가 이닝을 많이 끌고 가고 싶었었는데 2회 때 약간 좀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투구수 많이 던졌던 게 좀 아쉬웠고 뭐 그래도 저번 이닝보다 1이닝 정도 더 던졌으니까 다음 경기는 더 오래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욕심은 솔직히 났어요. 났고 그리고 자신이 있었고 근데 이제 투구수가 이제 생각하셨던 그 투구수에 도달하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코치님이 그만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딱 멈췄던 것 같습니다. 뭐 승리 투수를 정말 뭐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일단 뭐 1이닝 더 던져가지고 5이닝 정도 소화를 하는 게 이번 다음 경기 목표입니다. 네. 내려가면서 좀 마음 쪽으로 한번 되돌아봤던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힘들 때 이렇게 좀 쉬고 오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심으로 보여줬는데 맞지? 거의 투심을 많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투심 비율이 최근 들어서 더 늘린 건지? 네, 이제 박승민 코치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투심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포심보다는 더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좋고 말씀을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 네, 그냥 모르겠어요. 시즌 초에 기대에 못 믿는 그런 활약으로 좀 많이 저도 힘들었고 팬분들도 좀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준비 잘 해가지고 좋았을 때 또 안 좋았을 때는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여라 이민준 승리 요정이라고? 아 민준 좋다. 아니, 다해 그냥 다해. 민준이가 한번 해보자 다시. 제 초반 길이 보였습니다. 주말까지 이어. 근데 진짜 짜증나. 뭐가 뭐야 지금 주말까지 이어진다 그랬어. 주말까지 봐야 돼.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명함 없어? 왜 명함 없어? 핑계는 자기 전신하고 찾는 게 아니야. 핑계 다시 편집 다시. 핑계는 남한테 찾지 말고 자기 전신한테 찾기 바랍니다. 김건목 잘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핑계를 왜 찾아? 김건목 안 맞죠? 자기 자신을 먼저.
감사합니다. 그냥 일단은 팀이 이기는데 그래도 좀 보탬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전략보다는 이제 타석 들어가기 전에 코치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타이밍이 많이 늦어가지고 결과가 안 좋았는데 이제 오늘 게임부터는 망설이지 말고 타이밍을 앞에서 치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뭐 구질을 노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타이밍만 생각하고 들어갔던 게 좋은 결과 나왔어요.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제 타고도 멀리 나가고 힘이 실려가지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합을 많이 못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도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스트레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그 홈런을 치면서 좀 한이 풀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아쉽죠. 성적도 이제 안 좋고 결과도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로서는 많이 이제 좀 스트레스 받고 아쉬운데 그래도 그거를 표출하기보다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시합에 임해요. 뭐 감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딱 하나 타이밍만 생각하고 들어가서 일단 머릿속이 복잡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빠른 카운트 안에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카메라가 대전에 있어요. 진짜요? 아닌가? 숙소에 있나? 어딘지 모르겠는데 안 챙겨갔다고 해가지고. 진짜요? 네, 은성이 형이 이제 은성이 형이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멀리까지 항상 와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스리런 전문가세요, 혹시?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네요. 다음에도 스리런?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ninguno, o sea, de verdad me siento bastante contento porque
Estamos ganando últimamente muchos juegos y eso es lo que se quiere, pues. No solamente de mi trabajo, sino que todo el equipo completo está haciendo un muy buen trabajo y eso es lo que queremos todos. ¿El equipo no pierde tanto juego? No sé. No s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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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quiero pensar en eso. No, pues está bien. La verdad no es algo de qué preocuparse. Estoy bien. Ya vamos el día a día y en la próxima salida estaremos listos para seguir compitiendo y seguir adelante. Bueno, sí, ¿sabes? Siempre lo he pensado que eso va a estar en el juego. Son tipos de cosas que uno a veces no controla, pero lo que uno puede controlar es seguir luchando y seguir adelante para que pase lo que pasó, o sea, darle la victoria al equipo. Y por eso fue una de las razones de que me mantuve fuerte mentalmente y físicamente para darle los mejores resultados al equipo. ¿Cómo se dice? Todos son música, ¿sabes? ¿Cómo lo digo? ¿Es de la respuesta tuya? Sí, ¿cómo lo digo? ¿Tate? Bosingasó. Todos son feos. Bueno, nada, muy contento por todos ustedes, porque están apoyando al equipo, no solamente a mí, y esa es una de las razones de que uno siempre va al 100%, gracias a ustedes. Nosotros estamos aquí y seguiremos aquí dando el 100% para todos ustedes. ¡Gracias! Oh, 야, 니들아, 우연히 소울이다. 나 말해서 말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일단 무사사구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큰 의미를 두고 싶고, 그리고 8이닝이라는 이닝을 처음 던져봤는데 던져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쉬울 수도 있는데 만족하고요. 다음에 또 완봉승이라는 목표가 생긴 것 같아서 또 그걸 목표 삼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력 분석 형들이랑 지은 선배님이랑 좀 공격적으로 가자, 맞더라 초구에 맞자라는 생각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더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던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몸 쪽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1점을 준다고 생각하고 피싱을 했는데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몸 쪽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기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야구장 더 많이 찾아오시면 더 좋은 피싱으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좀 요즘에 타격감이 괜찮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3안타 쳐가지고 그 저희 팀이 이제 연승에 이어갈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이제 요즘에 컨디션이 좀 좋아가지고요. 좀 적극적으로 제가 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할 때부터 지금 컨디션도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뭐 배팅 칠 때도 되게 느낌도 괜찮았고, 그래서 그 감을 좀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저는 항상 타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시안이랑 뭐 은성이 형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한테 좀 더 이제 승부가 들어오는 느낌은 있어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요? 어제 고기 먹었어요,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네. 현빈이가 안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현빈이가 안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충전시키고 깜빡하고 안 가져왔대요.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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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할까요? 일단 창원까지 이제 먼 길 응원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분위기 좋게 지금 연승도 이어가고 좋은 경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일단 계속 이제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이제 이겨서 5연승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네, 그렇죠. 처음이죠. 네. 이렇게 맨날 이기니까 어때요 경기장 나오는데? 일단 야구장 나오는데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계속 이기다 보니까 저희 팀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기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이제 좀 타석 들어가기 전부터 좀 마음가짐을 이길 수 있다. 또 뭐 이 투수 상대로 좀 안타를 칠 수 있고 잘 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속을 시킨 남자 펜야 선수와 네, 함께했습니다. 기술적인 것보다는 좀 멘탈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은 대기 타석에서 뭐 무조건 난 칠 거다 이 생각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전 타석에 낮은 체인지업을 계속 스윙하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제 높게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좀 마치 그래도 좀 높게 던져줘가지고 2구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운데 진짜 정말 좋은 투수인데 제가 좀 그것 때문에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소에도 뭐 영상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찾고 또 제가 어떻게 했을 때 잘 됐는지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남은 두 경기도 제가 계속 쭉 연승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그 이상 뭐 6연승, 7연승 그 이상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e hace sentir súper orgulloso, de verdad que es algo bueno ser parte de lo que está pasando con cada uno de nosotros, los muchachos, bueno, con el equipo. Es algo que de verdad que se lo agradezco primeramente a Dios y a cada uno de los muchachos por el apoyo que me han venido dando. No solo a mí, a cada uno de los piches que nos subimos a la loma a hacer nuestro trabajo. Y es algo que de verdad me hace sentir súper orgulloso. Sí, sí, se siente una atmósfera muy, muy positiva, igual que también se siente hasta los fanáticos. Siempre hay muchos fanáticos allá afuera y eso, esperando por nosotros. Y con los muchachos, cada uno de los muchachos siempre están, hasta ahora estamos más contentos y eso, porque es algo que es notable, estamos ganando, gracias a Dios. Y eso es lo que se quiere, cuando estamos ganando, eso es algo que es algo positivo, gracias a Dios.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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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siento súper bien desde el dedo, gracias a Dios, no fue nada grave, así que vamos a poder estar listos para la próxima salida, Dios mediante. No, de verdad, ya después cuando salí en el segundo inning, tú sabes que fui al training room y eso, y ellos me pusieron algo en el dedo para poder detenerme la sangre, y eso gracias a Dios me ayudó, porque gracias a Dios no seguí botando sangre, y gracias a Dios tuvimos buenos resultados. Seguir positivo y tratar de poner mi mente como que no hay nadie en base, tú sabes, y seguir pichando y tratar de ser los mejores picheos usar los mejores picheos que tengo para yo poder salir del inning, y gracias a Dios eso fue lo que nos dio resultado. Lo vi súper bien, y también los turnos que cogió fueron turnos de calidad, fueron buenos, le conectó bien a la bola, lo que no tuvo suerte hoy, y también le agradezco por la atrapada que tuvo, y eso fue algo bien importante ya tarde en el juego. Y yo sé que él, según lo que he visto, yo sé que él puede hacer buen trabajo aquí. Sí, no, de verdad que quiero agradecer a cada uno de los muchachos por el trabajo que han venido haciendo y el apoyo que me han dado en todos los momentos. Yo sé que a veces las cosas no salen como nosotros queremos, pero le doy gracias de verdad por el apoyo que ellos han venido dando y que no bajen la cabeza
cuando a veces nos salgan las situaciones y nos pasen las cosas, tú sabes, como no estamos esperando, que yo sé que con el trabajo que estamos haciendo, yo sé que muchas cosas positivas van a venir, de verdad que eso lo agradezco a mi compañero y también a los coaches también con el trabajo que han venido haciendo y el apoyo también no se puede quedar desde los fanáticos, que es algo que me enorgullece. Consamida. Thank you.
꼭 더블로 가. 6연승이라는 승리를 해서 기분이 좋고 6연승할 때 기간 동안 선발 라인업에 있다는 것도 영광이었는데 또 승리를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 명 한 명 출근할 때 다 웃고 나오고 그러니까 농담도 한마디씩 하고 오면서 분위기가 되게 활발하게 활기찬 것 같아요. 더가 분위기 라커 안에도 원래 조용하고 그랬는데 6연승하니까 막 복잡한 것 같고 막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분위기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제 경기가 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경기 뭐 안 좋은 부분 제가 플랜을 좀 잘못 짜고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다시 플랜을 좀 타격 플랜을 짜서 첫 타석 두 번째 타석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 치자 하고 그냥 코치님께서 그냥 너한테 그냥 바로 들어오는데 놓치지 말아라 한마디 하고 그냥 초구부터 일단 그냥 초구부터 그냥 직구 그냥 돌려버리자 하고 들어갔던 게 좀 앞에 또 선수야 도윤이 형이 초구를 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그냥 번트 사인이 안 나와서 일단 감독님이 일단 저를 좀 믿어주는구나 하고 그냥 직구 한번 보고 돌렸던 게 그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트플립 솔직히 안 나온 좀 얘기가 있어요. 좀 일화가 있는데 제가 방망이를 제 방망이를 들고 간 게 아니라 너무 길이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바꿔 현빈이한테 한번 현빈아 형 이거 한번 쳐도 돼? 근데 현빈이가 네 치세요 하고 그걸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 초구부터 돌렸는데 바로 홈런이 된 거예요. 근데 현빈이 방망이가 제 스타일에 안 맞고 여기가 엄청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친데 던졌는데 안 놓친 이게 여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어요. 네, 그냥 여기도. 네. 어제 경기 진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어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득타를 하면서 그냥 뭐 하루 못할 수도 있지라는 솔직히 생각을 이렇게 저 합리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들이 와가지고 많이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자 딱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일 내가 잘해서 MVP 하면 되지 하고 그랬거든요. 제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저도 풀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한 얘기가 저 이거였어요. 내가 내일 MVP 타면 되지 딱 했는데 또 운 좋게 또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도 되게 안 좋고 되게 습한 날씨에도 야구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팬들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 더 6연승이라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연승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emely excited. I'm glad I got to do it in front of the home fans and now on the road, and to hear the excitement and the cheers behind it was a memorable moment I'll never forget. Can you hear it absolutely, and especially hearing the fans doing the dance and singing it behind me, especially after a hit, is it's so cool. Man, I think it was here. I think two, Wee Leung. It's like for good luck, right? And then it's today when I saw trash, I was picking it up as well. I normally kind of have a tendency to do that because like sometimes it bothers me weirdly, but I picked up some trash today as well. Yeah. Or do you have like some nicknames? In the States, my teammates always call me Nicky Dubs or Nicky. So I keep rolling with the same ones. Just Nicky or Nicky Dubs. Or happy because I'm smiling. I smile a lot. Absolutely. I felt the energy when I first got here in the locker room. You know, the guys are really welcoming. And, you know, I watched them the first game, put up a lot of runs. You know, and our pitcher did really well, and it just made me excited to get on the field and join them. But they've been really fun to watch and play behind. I love being here and playing in front of you guys, and I hope we keep it up as long as possible. And we'll keep playing very hard. Go Eagles. 감사합니다. 이동승 화이팅 이거 봐 지금. 민준이! 야 민준이! 민준이 계속 가자! 저번에 몇 경기 안 남았으니까 이정도 가서 주라고 왔지? 예! 잘했습니다. 하! 절세! 예! 화요일 안 찍는 거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일단 제 시즌 개인 2연승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팀도 7연승을 할 수 있고 좀 여러 의미의 승리 겹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야수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수비에서 너무 좋은 수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 던질 수 있었던 거는 야수 선배님들이 공이 컸고 그리고 재훈 선배님을 많이 믿고 던졌기 때문에 14이닝 동안 저 혼자서 잘 던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재훈 선배님께서 그만큼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저에게 많은 믿음을 주시고 좀 제가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재훈 선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뭔가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가 왔을 때 더 집중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승을 가져가다 보면은 분명히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좀 집중하는 게 다른 경기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부담은 없었어요? 계속 연습 이어가는데 네. 뭔가 내가 선발이 되면 약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나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일단은 경기가 많이 던지면서 저도 저만의 약간의 노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자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저는 투수기 때문에 타자를 좀 제가 공격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5월 달에는 그런 부분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좀 저 스스로 싸웠는데 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승부나 가장 어려웠던 승부였어요? 좀 득점권 나갔을 때 다 어려웠고요. 사실 점수 차이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점수를 주기 싫은 마음이 컸었고 그러면서 근데 피해가다는 게 아니라 좀 맞아서 점수를 주더라도 좀 맞고 점수를 주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이 득점권에서 잘 막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대구에서 기운이 좀 좋은가? 대구 마운드가 좀 대구랑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좋은 기억을 더 살려가지고 앞으로도 더 잘 던져야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소감이요? 일단 7연승 할 때 동안 계속 시합을 나갔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좋고요. 저 알아봤는데 2005년? 예, 막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이 영광적인 순간에 그라운드에 서 있는 게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2005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구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2005년에. 평탄한 수비를 해준 부분이 연승에 진짜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저희 이웃팀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어떤 최근 수비에서 좀 스텝업을 한 게 느껴지시나요? 딱히 막 호수비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누구나 이제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타구들을 좀 네, 실수 없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3회 말에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비로 보이지 않았는데 네, 그거는 저도 태어나 처음 해봤어요. 연습 때도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왜 이렇게 했지 했는데 공이 잘 날아갔더라고요. 다행히도 놀랐어요. 이게 바로 기본기의 힘이 아니에요? 아니요. 기본기는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스텝 밟고 하셔야 돼요. 딱 수비하고 기분 어땠어요? 좀 얼떨떨했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도 기분은 좋았죠. 그 이난이 형 같은 타자가 나오면은 이 삼루수가 되게 옆으로 빠져 있어요. 베이스에 멀리 있어서 저도 이제 빠진 거 보고 이제 코치님이 빠진 만큼 나가라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못 들어가는 건 이제 제가 좀 많이 나와 있었어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되게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 야구하는 기분 어때요? 요즘에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매일 시합 나가는 게 기분 좋고요. 네. 방망이보다 이제 수비나 주루 쪽으로 이제 좀 팀에 도움이 된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네. 아니요 고마움을 8연승은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하면은? 9연승까지는 같은 애청 네,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너 따라 들어와봐. 와, 역시. 꽂았죠, 마이크. 역시 대복이. 너 따라 들어가 있어, 알았어? 그래도 오랜만에 치기도 했고 조금 뭔가 홈런을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었어요. 계속 이제 안 좋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시합 전에도 저기 이제 몸 푸는데 팬분 이제 어린 팬분이 정원 선수 오늘 첫 홈런 쳐주세요 이러는데 진영이 형이랑 얘기했거든요. 그럼 시즌 끝나기 전까지 하나는 칠 수 있겠죠 그랬는데 바로 나와가지고 살짝 신인 때 첫 안타 칠 때 홈런 쳤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치고 나서 타구도 잘 안 보였고 뭔가 멍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아무 반응 없었잖아요. 네. 그건 어땠어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서러웠다 그래야 되나? 아니 뭔가 뭔가 이르베이스 돌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울컥했어요. 예. 뭔가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막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뭔가 그런 막 환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서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뒤에서 이제 시합 나가기도 하고 선발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멘탈적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했고 또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좋게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뭔가 이 홈런 하나가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계기가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막혀있는 그런 뭔가 모를 그런 안에 있는 감정들이 뭔가 이제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뭔가 조금 시원해지면서 좀 내려가는 그런 건 있는데 아직 시즌 이제 뭐 아직 반 정도 남았고 아직 남았으니까 들뜨지 않고 좀 잘 유지해서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대구까지 이제 멀리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팬분들의 응원이 있어서 지금 요즘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시면 선수들 더 힘내서 좋은 성적 더 계속 이렇게 쭉 좋은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님. 오호. 좋겠다 좋겠다. 혹시 뭐 연봉을 여기서 받아가실 거니까. 얼마나 여기서 받나? 모두 똑같이. 야 내일 경기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 알았지? 네. 내일 경도.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재밌게 하자 알았지? 네. 민지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이기면 돼. 이기면 재밌어. 알았지? 이제 가자. 하나 둘 셋.
¿eh? ¿Eh? Yeah.
아, 괜찮아. 어, 어, 아, 지나가대. 인터뷰를. 아니, 아니야, 지나가대. 형. 기다리고 있을 건데, 여기서. 같이 못한다. 아, 네, 어, 그래. 뭐, 8연승은 했지만, 저희는 뭐, 8연승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은 이긴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연승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어, 우선 은원이가 앞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저한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은원이가 넘긴 만큼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어, 우선 팀 내 에이스가 나왔고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어, 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어, 뭐 에이스가 나와도 어, 서로 뭐 잘하면 저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했거든요. 좀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래서 태연이도 그렇고 태연이가 뷰캐넌한테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예, 나온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합을 했는데 공이 오늘 유난히 잘 보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잘 맞은 것 같아요. 어, 우선 동주도 그렇고 산체스도 그렇고 저 항상 얘기한 게 볼넷 줄이고 예,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어, 볼을 줄이고 이 타자가 뭐 잘 치든 뭐 약점이 있든 그건 생각하지 말고 운영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포수 밑에만 보고 던져라. 예. 그런데 어, 투수들이 정말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호응하자고 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어, 솔직히 뭐 호응하는 건 좋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예, 좀 찝찝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 서로 뭐 투수들이 잘 던졌고 예, 저도 투수들이 잘 던지면 어, 포수로서 기분 좋죠. 예, 그래서 호응을 해주니까 저도 고마웠고 좀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예. 더군다나 체력 소모가 큰 포수 포지션인데 지금 체력은 좀 괜찮으신가요? 어, 체력 뭐 괜찮고 어, 김종훈 코치님께서 체력 관리도 많이 해주시고 트레이너 파트에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니까 어, 뭐 다 힘든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뭐 힘든 내색은 안 하고 그냥 시합에만 집중하자 이기자라는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어, 분위기가 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일 좋고 18년 때도 어, 저희가 가을 야구 했으면서 그러면서 기분 좋았는데 지금 18년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분은. 예. 그래서 아직 우리가 8연승을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 멀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 솔직히 지금 많이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저희 팀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도 정말 어, 선배들 잘 따르고 선배들도 어린 선수들을 잘 케어해주면서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 있기 때문에 어, 응원 많이 해주신다면 어, 더욱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 안 했어? 어 했어. 어, 했어요. 했어. 뷰캐넌 그 상대하는 아, 얘기. 아, 우리 동주. 우리 동주. 우리 동주라고 했어요 혹시? 어. 우리 동주지. 기분이요? 한 마디요? 한 문장? 째진다. 너무 좋죠. 일단 뭐. 정말 뭐 8연승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뭐 프로에 와서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지금 기분 좋아요. 아니 뭐 캐리는 아니고 네. 투수들도 너무 잘 막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고 어, 일단 뭐 8연승이라는 자체가 지금 뭐 너무 분위기도 좋고 그냥 이제 경기를 하더라도 항상 이길 것 같아요. 네, 지고 있더라도 항상 뒤집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프로에 와서 처음 받아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흐름을 또
들뜨지 않고 네, 선수 다 같이 좋은 흐름 이어나가서 계속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팬분들이 울컥했대요, 그 홈런이 나왔을 때. 일단 시안 선수는 딱 그 홈런 쳤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쳤을 때 그냥 오늘도 이기겠다 라는 생각이 했어요. 하늘이 도와주구나. 왜냐하면 좋은 타이밍도 아니었었고 그냥 뭐 저는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서 됐다 이러면서 하늘이 우리를 도우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팬분들 보러 와주셔서 정말 홈런 칠 때 좋아하시는 거 보고 저희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야구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뷰캐넌 선수가 뭐 워낙 많이 만났기 때문에 올 시즌도 그렇고 이때까지 너무나 많이 쳤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구질이나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배제시키고 그냥 제 느낌을 좀 살리려고 했어요. 오늘은 그냥 힘을 좀 빼고 타석에 들어가서 그냥 중심에만 맞추자. 네. 중심에 맞추면 넘어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갔는데 또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요? 아 진짜요? 그래서 뭐 먹었나 물어보고 싶어요. 저요? 오늘 아 맞다. 오늘 점심에 은성 선배님이 저희 밥 사주셨거든요. 은원이 형이랑 저랑. 근데 오늘은 저랑 인터뷰했네. 그래서 오늘 점심에 나가가지고 선배님께서 밥 사주시고 이제 스타벅스 가서 커피도 사주시고 그랬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선배님 사준 덕분입니다. 어제 오늘 일단 대구구장에서 일단 응원단이 온 건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고 항상 대구구장 오면 팬분들께서도 그냥 1루 더 위에 조금 이렇게 계셨었는데 오늘은 1루를 거의 꽉 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야구만 잘하면 이렇게 팬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선수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구나. 진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뭐 앞으로 뭐 언젠가는 연승이 깨지겠지만 네, 앞으로 더 야구 잘해서 많은 팬분들 보러 오실 수 있게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